괜찮대요? 윌리 괜찮대? 아니다. 시양이, 주성, 오스, 주일이, 성령이, 상호, 요한이, 승규, 윌리안, 일류첸코. 앞에서 45분을 뛰든 30분을 뛰든 100% 다 알아. 우리 팬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놨어. 꼭 명심하라고. 오늘 경기를 무조건 이기는 거야. 비기는 거 없어. 이기고 우리 팬들이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하자. 양희 씨! 전술적인 부분이나 훈련이나 그다음에 우리는 다 준비가 다 됐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7이라고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. 근데 기회는 우리한테 있단 말이야. 우선 후원을 좀 우리 홍구장에서 완전 박살 내버렸으면 좋겠어. 알겠지? 함께! 감사합니다. 뒤에서 그냥 못 돌아서 해야 돼. 부딪혀. 너네 거기서 한 번 먹어도 뒤에 수비 있으니까 한번 가만 휘려야 돼. 사람들 보통 안 돌아가는 게. 예. 누가 됐든 피킹이나 세트피스가 되면 빨리 하라고. 빨리 멀리 해서. 뺏기고 짜증낼 시간 없어. 바로 가서 뺏어야 돼. 예. 저 바로 안 돼. 들어가야지. 함께! 가자! 화이팅! 시선 파이팅은 힘차게 배출 시간이다. 준비되셨죠?
어? 아니 볼이 살아나가 부딪히기 왜 뭘 해 지금 네가? 아 그렇게 자신이 없어? 어? 자신 있게 하라니까 괜찮다고 실수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 지금? 아니 그리고 박수희라고 지금 이시여 한쪽이 공격하면 반대편 내렸으라니까 자꾸 몇 미터로 뛰어내라는 거 지금? 얘들 뭐 있어 지금? 집중해서 싸워 더 부딪히고 네 가자 민정석 듣고 있으니까 계속 붙여주라고 뒤에서 예 시민이가 잡았어 시민이가 따로 찍은 데가 되라고 스텝들도 필요하고 야구스판도 필요하고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딱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3개월 동안 너 나는 너무 행복했어 내가 너무 잘 따라왔고 공연이 같은 경우는 막 부상이 있는데도 막 웹세일 만들어서 한국하고 너무 고마운 일들이었거든요 여기 다 똑같아 너무 나는 3주 동안 너무 행복한 일정을 잘 치는 것 같아 지금 외국인 선수들도 힘든 일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내년에는 누구나 그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FSO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해보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또 이해로 선배로서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있는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할 거고 고생했다 고생했고
오늘 위치에 있을 때는 잘 준비해봐. 그래서 말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우리 모두가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지 이거는 뭐 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올 한 해는 우리 팬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 시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항상 같이 준비해 주는 여기 스태프들 항상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저만자고 휴가 반납하면서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뭐 대전 가서 할 사람들은 또 잘 준비해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